악마이가 있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주조 제품입니다. 쎄, 쎄. 우와! 엄청 없네. 이거 만든 아마. 아유, 이거 만든 거예요, 직접? 부공?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조 해가지고 하나 뽑은 제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뭐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혹시 운동기? 운동기구 만들었어? 저희가 아, 두껍다. 그래도 두껍네. 예, 사람용으로 사용되는 튜브라 가지고 두꺼웠어. 아, 이런 저기 관을 많이 쓰지. 우리 형은 기계 전공하시는 거 아닌데 나는 기계를 모르는데 우리 형은 기계 전공했거든. 울산 현대 근무하다가 울산에 현대가 다섯 개가 있더만. 내가 그림하고 전시 때문에 내가 30년째 전시장 되잖아. 내가 이제 64년생이야 내가. 그 몇 시간 나이가? 64년생. 계산해봐, 빨리. 64년생. 내일 모레 환갈변해가. 잘 모르는데.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는 어떤 상품이에요? 잠시만요. 아, 갈치 티니아라고. 갈치 잡는. 아, 갈치 잡는 그거예요? 네네. 낚시? 네네. 낚시, 아, 낚시 도구구나. 아, 여기 낚시. 그럼 연예인 저기 누구야? 연예인 그 이덕화 씨하고 저기 누구야? 그. 아, 이경규. 저 이태곤 있잖아, 이태곤. 네네. 그 모델 써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한 거예요. 아하. 그래, 난리 나지. 저기 낚시 채널이 있더만. 낚시 채널 있는 거 아시죠? 케이블이 낚시 채널에서 네. 거기다 광고해야 돼. 내 말이 맞죠? 아, 나 뭔가 산책 보는 거야. 낚시하는 사람 많더라. 야, 이 뭐가 이렇게 빨간 게 노란 게 있냐? 응? 아니, 여기 왜 사람 피가 있어? 저 피 아니죠? 저거 혹시 피 아니죠? 저거. 빨갛고 모른색이 그래요. 어떤 게? 아니요. 색깔이 빨개갖고. 아, 예. 이거 애들이 잘못하면 먹겠는데. 먹진 않아요. 유연제인데. 색깔이. 아, 용기예요. 용기 색깔이에요. 다. 아, 용기 색깔인데. 예. 기가 막히다. 아, 색깔 너무 이쁘네. 나는 저 뭐 음료수 드는 줄 알았어요. 이야. 이게 색깔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기요? 네. 용기 색깔 넣은 거는 그러니까 네. 우선 제품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하려고 예, 그 보기로 한 건데 뭐 다른 것도 또 있죠. 아, 근데 되게 이쁘다. 되게 디자인 이쁘네. 우리나라가 좀 디자인이 좀 약간 우리가 디자인 후진국이야. 저 디자인 저기 계십니다. 기적이죠. 네. 우리나라가 디자인이 약간 후진국이죠. 선진국은 아니죠. 후진국은 또 아니죠. 어디팅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거? 아, 나는 왜 주스병이 있나 했어? 빨간 피하고 노란 피가 있는 거는 깜짝 놀랐네. 병 색깔이. 어, 너무 멋있어. 아유, 저 수명보다 더 낫네, 저게. 아유. 그
쉬는데 사실. 그래 안 된다 보고. 이 과일은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저희 그냥 드리킹 받은 거예요. 아, 난 왜 있나 지금 고민. 고마워서. 시간 몇 분 되셨나요? 꽉 찬 것 같은데요? 이거 구성이에요. 살짝 됐나 보다. 여기는, 이거 레이스가 아닌데. 지금 저 뽑는 거죠? 네. 이 기계가 뭐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핸드드립 커피 머신.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건데 정확하죠. 원래 네.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를 먹어야 된다던가 원래. 그러시면 좀 귀찮긴 하겠지만 건강에 좋고 네. 맛도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기로 된 거 뭘 하나 받았는데 선물 줬더니 애가 깨먹었다. 도자기로 만든 걸 이렇게 커피 뽑는 거 받았어요. 네. 근데 애가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깨졌다. 그다음부터 선물 안 준다. 선물 받은 거. 아, 아까워지고. 아, 커피가 이거 박람회 있지 않나? 지난주인가 한번 했었고 또 있을 건데? 저희는 커피 박람회는 안 나갑니다. 왜요? 저희는 이런 데가 더 나아요. 주류 박람회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맞아. 주부 박람회, 식품 박람회, 프랜차이즈 가셔야 돼. 거기 가면요, 프라자산 제일 많아. 제일 많아, 내가 되는 거. 아, 머리 쓰셨구나. 근데 워낙 많아. 너무 많아. 저 경쟁자 너무 많아. 아, 먹는 거 파는 데구나. 먹는 거 파는 데서. 이건 뭐야? 주스 파는 거야? 막걸리네? 네, 막걸리 저 가루로 나오는 거야? 네, 가루만 드시면 드셔보세요. 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루 저기 막걸리 그건데, 야, 이거 원조인가? 여기 원조 아니죠? 여기요? 저희가 하루 만에 만드는 막걸리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는 물만 먹고 하루 만에 딱 막걸리가 완성이 어디예요? 저희 회오로. 아, 경기도네. 아, 전라북도 사람이 가루에다가 막 광고하고 그러더라, 먼저. 아,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어. 그리고 딱 이렇게 해갖고 물만 먹고 24시간 되면 막걸리 되는 거거든요, 그 막걸리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다. 어우. 맛있어요? 또 술 먹었네. 잠깐만, 이제 찍어놔야지. 아, 이거 찍어놔야지. 아, 이거 괜찮겠다. 칵테일 일본 여자한테 팔으면 돼요. 네, 일본 여기 우리나라 향이 강해서 뭘 섞어 먹는다. 어, 근데 맛 좋네. 아, 일반 막걸리. 따봉이 뭐야, 따봉. 이거 뭐야? 떡이다, 떡. 떡이다, 떡. 연잎밥. 찍어놔야 돼요. 잠깐만. 찍어놔야 돼. 빨리 광고하세요. 빨리 어떻게 빨리 광고해, 빨리. 저기 떡이 어서오세요. 찍어놔야지. 아, 올려놔야지.
그런 거냐? 순천이래? 어. 존나 아닌 것 같은데? 수술은 1900년 전통 이건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아, 매실청이다, 매실청. 이거 뭐 타먹는 거죠? 야, 이거 술 먹은 사람들 최고인데, 이거. 제가 전라도만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 저는 서울인데, 옛날에 저 전라북도 완주하고 어디야 저기 고흥 갔었는데요. 어선 찍으러 갔는데 비 와갖고요. 거기서 저기 동태인데 맹탕 먹고 자다 왔어요,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아, 순천이다, 순천. 아, 이거 수지였구나. 전 향수인 줄 알았어요, 향수. 경이 향수. 이게 몇 도예요? 22도, 32도, 34도. 오, 옛날 수지다, 이거 옛날. 아, 어제도 화가들하고 술 먹었는데 산 찍다가. 아. 어, 25도면 옛날 소주 저거네. 22도. 예, 그래도 독한 거죠? 예. 독한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 안동에서 왔구나. 안동 나 네 번 갔는데. 2014년도 게임 대회 갔는데요. 우리가 다 여기 봐주더라. 그리고서 그대, 그날, 안, 저기, 게임 끝나는데요. 9월 30일, 1일, 7월 1일 날 부산 국제영화제가 취재하러 갔어. 아, 2013년도에. 오래됐네요. 저희가 전화 30년 됐어요. 산 찍은 지. 아, 제가 이제 서울대전 대구 부산, 예. 구미 아시죠? 구미. 예. 구미에도 저기 전시장 생겼어요. 아, 대구의 사장님이요. 예. 건축 반응 오래요. 아니, 무슨 구미에 전시장 있을 때 빨리 오래요. 갔더니요. 구미에 전시하더라고요. 건축 박람회. 제가 서울대전 대구 부산, 제가 다된이잖아. 네. 사장님 보니까 반갑네. 아우. 예. 난 안동에 있다면 가야 돼, 제가. 다른 사람 또 있어, 거기. 아우. 예. 이따가 뭐 시간 남은 거 먹고, 예, 먹고 이거 코피스를 이제 꼭 그거는 아무 시장 없어. 백제야, 백제. 대백제 명주야. 예. 그 몇 도예요, 사장님, 그거는? 16도입니다. 16도라도 올라오죠? 예, 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오래된 술. 저도 한 잔만 주세요, 사장님. 1500년 전통을 이어져 내놓은 술이 있어요. 이야, 1500살. 이야, 1500살, 1500살. 아우, 1500살 몇 명이 중요한 사람이 되지? 죄송합니다. 근데 엄청 독할 것 같은데, 이거. 형이 비싸게 어마어마하게 안